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려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 지상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진짜로 뻥 뚫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대변인들께서, 번 지나서 이제 서남행복까지 지하철 이후, 2.6km 정도, 연장이 됐고, 이제 오늘, 여기 주민이신 여러분들이 함께 시승을 하면서 얼마나 잘 되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편한지 직접 체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시, 그리고 우리 김보로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 여러분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을 어느 시기보다 안전하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건설 관련, 시공, 감리, 모든 건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최고의 주인공은 여기 화원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며 가며 다소 간의 교통 불편 느끼시면서도 꿋꿋이 참아내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참아주신 우리 달성 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인이고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이 완공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2.6km 두 구간이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고로 애를 많이 쓰셨던 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대표 국회의원이 하실 때 의사결정하고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 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다시 큰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시승을 해보고 9월 6일 또는 9월 8일 뭐 9월 초에 이제 최종 아마 공식적인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으면은 공식 개통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선 제가 남은 숙제는 여기에 1호선, 2호선 연장된 이 구간하고 저 서대구에서 굳이 국가산업단지까지 철도를 연결해서 이제 우리 달성 국민들이 이 지하철을 마음껏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숙제 제가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